네. 우리 집에 미술관을 옮겨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인데, 미술품 구입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아트 렌탈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흥미로운데 그래서 오늘 이번 전시를 기획한 달빛 갤러리 강은영 화계 연구사와 함께 전시 이야기 또 아트 렌탈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화계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수시 문화유산과 시립미술관 팀 화계사 강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달빛 갤러리 전시를 자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역 작가님들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을 지금 진행 중이시죠? 네, 우리 시에서는 관내에 덕충동 엑스포 아트 갤러리와 고서동 달빛 갤러리 두 개소의 공공 갤러리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있는 엑스포 아트 갤러리는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여수 시립미술관의 전신으로 다양한 주제와 분야의 시각예술을 선보여서 미술관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빛 갤러리는 좀더 집중적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여수의 동시대 미술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서 역량 있는 지역 작가들을 선정하고 작품을 해석해서 선보이는 지역 작가 조명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는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열리는 단체 전시입니다. 전시 주최, 여수 미술사랑 협동조합,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수 미술사랑 협동조합은 이졸립 조합장을 중심으로 여수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온 작가 20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림 하나로 공간과 삶을 바꾼다는 슬로건을 걸고 2019년부터 섬섬 아트페어를 통해서 우리 지역 화가들이 직접 작품을 판매하고 또 대중에게 선보이는 활동들을 6년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도 이 조합에 주목할 만한 활동은 아트 렌탈 서비스에 있습니다. 기관이나 기업의 로비와 회의실, 또 카페나 문화센터 같은 휴식 공간에 그림을 빌려주는 아트 렌탈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처음으로 또 작가들이 주도해서 시도한 단체로 새로운 예술 경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2021년 12월에 상업 공간인 은행에 아트 렌탈 상품들을 선보인 적이 있고, 네. 여수산당 기업의 직원 식당, 그리고 동네 서점이나 카페에도 렌탈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수익을 낼 만한 그런 것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 아트 렌탈이나 아트페어 같은 게좀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정착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사실 아트페어는 상업 화랑들이 주축이 돼서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이렇게 열리는 한마디로 미술 시장입니다. 네. 미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미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술의 트렌드와 투자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네. 그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국제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 그리고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서 성황을 이루었다는 보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좀 지역에서는 좀 약한 편이죠. 네. 그리고 아트 렌탈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통해서 쉽게 서비스 플랫폼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만큼 아주 다수의 채널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업의 주축이 될 만한 자본과 운영력을 가진 기업이나 상업 갤러리의 수가 현저히 적고 또 대중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들이 구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작가들이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아트 렌탈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에도 뭐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도 이제 작가님들이 중심으로 말이죠. 이번 전시가 또 이어진 것 같은데, 이번 전시로 인해서 아트 렌탈 서비스가 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이제 전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집처럼 꾸미셨잖아요. 맞아요. 그 공간을 꾸미는 게 그렇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전시의 주제가 또 오늘의 집 예술
근본주택전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공간인 집으로 들어온 예술작품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정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쇼룸 형식의 미술전시입니다. 네.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거실, 아이방, 정원 등으로 연출한 일상 공간에서 예술작품이 어떻게 전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술관의 품격을 일상의 공간인 오늘의 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네. 집이라는 공간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된 배경에는 뉴 노멀 라이프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죠. 네. 일상의 공간에서 시작해서 여러 산업과 비즈니스 분야에도 많은 혁신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삶의 모든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생겨난 새로운 가치와 행동을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기준이 생겨났다는 의미죠. 원격 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수업, 홈트레이닝 같은 활동들이 일상화가 되면서 모두에게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집이 되고 또 업무와 여가의 핵심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환경을 재설정하는데 많은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에 원한 예술 작품을 인테리어로 사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이런 욕구들이 아트테크와 아트렌탈과 맞닿아서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네. 코로나가 지금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개인적인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세대의 세계관과 맞물려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바꿔놨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전시는 변화된 삶과 그리고 예술의 현주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번 전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새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지역 가구 공방과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협력전이라는 점입니다. 집을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소품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중에 가구가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필요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집처럼 꾸며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회성이기 때문에도 구입을 할 수도 없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브랜드에 직접 제안서를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대부분 답이 없거나 좀 거절당했습니다. 네. 네. 다행하게도 이 지역의 가구 공방에서 저희 전시의 취지에 공감을 해주셔서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소품들은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의 재사용 물품과 업사이클링 제품 그리고 공익 상품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협찬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관람객들이 저희 전시를 보시고 아 우리 집에 이런 공간에 이런 그림을 걸면 진짜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작품과 소품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데 신경을 써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협찬해주신 제품치고는 너무나 저 공간과 잘 어울리게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네, 아주 품이 많이 들었어요. 자, 정말로 그림이 곳에 딱 걸려있으면 아, 우리 집에도 이런 공간에는 이런 그림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훨씬 더 편리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13분 작가님들의 작품이 각 공간을 채우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별해서 배치를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모든 작가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이제 천착하고 있는 주제나 장르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본인의 작품 세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작품으로 출품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번 전시의 주제인 그 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연출을 구성했습니다. 또 단체전인 만큼 작가님들의 대표작이나 신작을 전시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 거실, 아이방, 정원 등의 분위기로 연출한 공간에 이게 들어온 작품들을 전시장에 오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흔들 의자로 연출한 거실의 공간이에요. 저긴 거실이에요? 네네. 보시면 풍경과 꽃을 그린 작품들이 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창구 화백의 봄날 여수 성묘길에서와 소호동 숲길 그리고 손정산 작가의 당신이 민들레입니다 도성이라는 여수의 실경을 그린 작품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이렇게 어둡게 그려졌지만 저희가 도성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꽃들은 또 민들레 홀씨는 좀 환해서 그렇게 어두워 보이진 또 않는 것 같아요. 네,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하늘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여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아이 방으로 구성된 공간에는 어머나. 마치 아이가 그린 것 같은 아주 천진하고 순수한 필치로 이은경 작가가 그린 풀날개, 그리고 제목이 되게 재밌는데 후훗 초록 날개예요. 뭐라고요? 후훗 초록 날개. 후훗 초록 날개. 날개라는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아이방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유쾌하고 좀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것 같은 따뜻한 색감과 이런 어조의 그림들을 배치했습니다. 예. 아, 좋네요. 그리고 풀밭 위 벤치와 함께 마음의 정원을 그린 이졸립 작가의 행복한 하루라는 작품을 꼭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와, 이 작품은 굉장히 색감의 대비가 강렬하면서도 화려하면서 약간 또 온화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강렬한 남도의 이런 빛, 햇빛의 그런 색깔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술관에 찾아가서 감상하는 작품과 다르게 이렇게 집안에 미술 작품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삶의 질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네. 평소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이게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가공된 이미지가 아닌 실제 원화가 가지는 그 놀라운 감동들은 미술관에서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또 작품을 소장한다는 것은 이제 한 예술가의 응축된 삶을 갖는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나의 공간과 삶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큰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개인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오랫동안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제 미술 관련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저 스스로에게도 던진 질문이에요. 과연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가 하는 이제 질문인데 네. 결국에 이제 답은 관람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나의 취향에 맞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간혹 전시장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작품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면에서 나만의 한점 미술관이 갖는 특별함도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을수록 미술 작품 딱 마음에 드는 거 만나서 집에 좀 들여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이쯤에서 드는 개인적인 궁금함은 네. 하계사님의 집에는 얼마나 그 훌륭한 좋은 그림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러게요. 예. 많이 있으실까 하는 궁금함이 좀 듭니다. 제가 업무상 매일 정말 많은 작품들을 보는데 그러니까요. 좀 부끄러운데 실제로 작품을 구매할 만한 경제력이 없어서 구매를 해본 적이 없고 이제 도판들이 담긴 책들을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린 작품밖에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또 화가도 이렇게 또 아이들 나름대로 네, 그래서 언젠가는 좀 구입을 꼭 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아직 구매는 못했지만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구매하실 때는 오랫동안 이제 두고 아낄 취향에 맞는 그림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의견을 보태면 작가의 시대정신과 작품의 시대상이 담긴 그림이라고 하면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들 전해주셔서 예술을 보는 또 안목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강은영 하계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